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아, 진짜. 이게 노래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는데 기분은 아무튼 엄청 좋아요.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? 네!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뭐 드릴 건 선물이 딱히 없는데 지금 생각이 난 게 혹시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? 이게 다 같이 말하면 잘 안 들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. 제가 끝에부터 제주도. 나 제주도에서 왔다. 진짜예요? 아, 오늘 잘 보려고 어디? 부산. 대구? 부산. 부산. 여기 부산, 그 부산에서 오신 분, 여기 여자분. 그리고 저기 어디? 외국에? 미국에서 오셨어요? 네, 미국에서 오신 되게 예쁘신 여성분과 여기 또 부산에서 오신 분. 제가 그 좀 이따 사인해서 사인 CD 드릴게요. 너무 이거 안 되나? 너무 감사한데 이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면 좋겠는데 다 드릴 순 없고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께 특별히 드리면 어떨까? 여자분들 두 명 들었으니까 두 분, 남자분 두 분.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.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수란 제일 왕팬이다. 수란 왕팬이다. 표현을 해주세요, 여러분. 표현을 해주세요. 저기 일단 저 플랜카드 가져오신 분 여러분들 드리고 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. 내가 제일 왕팬이다. 저기 되게 간절하게 손을 좀 빼꼼하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 남자분, 우산 검은 우산 쓰신 분. 네, 그분 CD 드리겠습니다. 사인 CD 드리겠습니다. 아유, 저분, 아, 저, 오케이. 이분 같이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제가 드릴 거 없고. 제가 잘못한 건가요? 지금 다 드리고 싶어서 큰일 났네. 일단은 저는 일단 또 다 좀 이따가 한 곡 더 부르고 기분 또 좋으면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. 네, 마지막 저 앨범 곡 마지막 곡 남기고 있거든요, 여러분. 마지막 곡 뭔지 아시는 분?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로. 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들려드리고 공식적인 인사 드릴 건데요, 여러분 알고 계시죠? 네, 호응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 곡이니까 알죠, 여러분? 헤어란 곡은 제가 되게 힘들 때 힘든 순간을 거쳐서 저 스스로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수란아 이런 마음으로 만들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거나 지금 처지에 있으신 많은 청춘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곡이에요. 되게 취한 곡이거든요. 날씨랑은 조금 안 맞지만 잘 감상해주세요, 여러분. 예, 헤어 들려드리겠습니다.